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뭐 다들 다른 착장에 다른 머리에 어떻게 보면 그쵸? 다른 방 세트에서 다른 방 세트에서 이제 멤버다 다 다르지만은 그렇지. 각자의 분위기도 나지만은 각자의 똑같은 이렇게 자고 일어났을 때의 형식 이게 저는 아무래도 예전에 찍었었던 되게 무겁고 되게 화보적인 느낌보다는 이게 되게 내추럴하고 되게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좋은 것 같아. 그래서 뭐 그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씬을 정해서 뭐 예를 들면 방에서 정말 게임을 좋아하는 멤버는 거기다가 노트북을 갖다 놓고 이렇게 게임하는 모습을 그렇죠. 찍을 수 있고 뭐 책을 좋아하는 사람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그렇죠.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걸 찍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하고 싶은 그런 뭐 씬이나 혹은 그러니까 공통적인 씬도 있고 너처럼 일어나는 공통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아예 차라리 각자의 방에서 각자가 하루를 어떻게 보는지를 컨셉화해서 네. 뭐 일어나는 거 막 이 닦고 이런 건 비슷할 거 아니야? 밥 먹고 이런 거는 그런 거 공통된 걸 찍고 그다음에 각자 또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해서 쭉 만약에 하루처럼 만들어 보면 어떨까? 그런 그런 건 어때? 일단 그냥 던진 거야. 어. 야 뭐 일차니까 뭐 여기서 뭐 아니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여기서 대부분 안 된다 봐야지. 그냥 뭐 재밌잖아. 그러니까, 근데 이번에 예전까지는 안 됐더라도 이번에는 정말 많이 될 거예요. 왜냐면은 이번에는 태영 씨가 했을 때 정말 제가 많이 적극적으로 멤버 의견을 다 전달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. 어 이번에는 정말 많이 될 거고 다만 걱정 하나는 컷수가 많아질 거다. 그럼 뭐 쓸 것들이 많아지고 이제 일단 너무 좋지만은 이제 저희가 보여줄 건 너무 많지만 아무래도 앨범 형식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추릴 건 좀 추려야 돼요 이거는. 아 근데 대신 버전을 만약에 예전처럼 4개 버전으로 안 만들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되게 오히려 그러니까 뭐 컷수야 많아도 이제 막 길게 이렇게 많이 찍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? 그렇지. 어, 막 왜냐면 막 4개 다른 막 컨셉 막 빠바바바 막 너무 많이 안 하고 만약에 하나나 혹은 2개 안에다 압축 시켜 놓는다고 하면 그렇게 따지면은 만약에 그렇게 개인 뭔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. 옷 같은 부분에서도 진짜 자기 스타일대로 어 진짜 예를 들면 그렇죠. 저는 뭐 멜빵 입고 싶어요. 자기 옷장에 있는 저는 뭐 와이드 팬츠 입고 싶어요. 다 있으니까. 그거는 자기가 자기 옷들을 가지고 오는 거. 심지어 그래도 될 것 같고 오히려 그건 진짜 완전 아니면 구해주세요 해도 되고 네, 구해주세요. 그래서 막 그런 드로잉들까지 그냥 뭐 드로잉이라 하면 거창하니까 그냥 본인들이 이렇게 그려서 자기 방이랑 이렇게 해서 그 그린 것까지 만약에 자켓에 같이 넣을 수 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 새롭고 그런 거 약간 드로잉의 그런 느낌을 약간 보면은 진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그 관여한 했다는 우리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고 그런 게 진짜 편하게 한 거지. 나는 지금 보면 진짜 사진에 윤경 공연하는 모습이 있는데 나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. 아 공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사실. 뭐 어제도 어 그렇지 어제도 뭐,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잖아. 나는 잠깐 그냥 문득 스쳐지 나간 거는 이제 뭐 개인 이야기도 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단체로 모였을 때 진짜 뭔가 지금 어쨌거나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하기에는 그렇지. 지금 뭔가 방에서 진짜 편한 옷을 입고 뭔가 다 같이 노래방 느낌으로다가 마이크를 잡고 막 신나게 뛰어노는 장면을 진짜 약간 필름 카메라 식으로도 홈파티 느낌으로 약간 찍으면은 또 재미있을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. 공연하고 싶은 욕망을 대신 홈파티로 예를 뭐 홈 공연으로 대신 막 던지는 거야 그냥. 아 좋아.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거랑 너가 해결 이런 거 각자의 세트에서 각자 막 일어나는 거 찍은 다음에 각자 뭐 게임하고 뭐 책 보고 뭐 해. 그러니까. 그러다가 뭐 저녁 먹고 다 같이 저녁 먹고 갑자기 다 모여서 한 뭐 거실로 리빙룸으로 모여가지고. 어, 다 같이 너가 말한 막 그런 걸 하는 걸 또 찍을 그러니까 수 있는 거. 이 컷수. 앨범의 첫째 컷에서 마지막 컷까지의 그 스토리를 형식을 짜자. 뭐 그래도 될 거.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딱 형식을 짜자라기보다는 뭐 기존에 너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아까 저는 뭐 드라이브 하는 예를 들면 하다못해 딸기 농장 가는 것도 찍을 수 있는 거고. 네. 어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. 실내와 이제 실외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활동들로 뭐 나눠도 될 거고. 네. 어 그 장을 뭐 꼭 실내에서만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. 그러니까 내가 뭐 아까처럼 뭐 드라이브 하는 거 찍어도 그것도 되게 새로운 장면일 거야. 왜냐면 우리가 뭐 사실 본보야지 같은 데서만 했었지 이게 뭐 사진으로 이렇게 막 뭘 남기고 이런 적은 없으니까. 뭔가 되게 그런 것도 해보고 싶긴 하더라고 진짜. 청바지에 되게 루즈한 흰 티 같은. 아 사실 나도 그래. 내가 운동화처럼. 내가 아이디어 낸 거 하나 중에
그 우리가 정말 집에서만 하면은 그냥 되게 심심하잖아요. 그 심심한 거를 연출을 해서 그냥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있어요. 집안에서 이렇게 있어요. 그러면은 셀레판지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걸 앨범에 하나 넣고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. 뭐 꽃을 그려놓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겹쳐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. 만약에 될 거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던 게 이제 이게 추가적으로 돼가지고 셀레판지 때문에 여기에 꽃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 뿔이 있거나 오브제처럼 약간 그런 느낌. 뭐 하나씩 한 명마다 하나씩 정해가지고 한 명마다 하나씩 그거는 자기 멤버가 공연하고 싶으면 뭐 너 이렇게 찍은 다음에 네, 이렇게 마이크가 돼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귀여운 콘서트가 돼 있고 근데 이건 멤버가 각자가 그렸던 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 DIY처럼 약간 우리 손이 좀 그러니까 좀 밑쪽으로 서투르더라고 약간 묻어있네. 그래서 나도 막 드로잉처럼 처음부터 해보면 어떨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사실 뭐 아이돌 자켓 같은 것도 그렇고 이번에 나온 이번에 나온 앨범 자켓도 되게 세팅돼 있잖아. 사실 뭐 날개 달고 막 되게 뭐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서투르고 아날로그스러워도 정말 우리가 집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낙서해서 한 것처럼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?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그래 뭐 그래서 다 던져놓고 나중에 정리하면 되지 영상 보면서. 정리하자. PM 아니세요 혹시? PM이시니까 정리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? 아니 이거 다 유튜브로 직원분이 보고 계세요. 또 그거 가지고 또 뭐가 전달해 줘야지 일정 하고. 뭐 안 적어도 되는 우리 거. 의견 반영이 안 되면 다 너의 책임이야. 그 우리 뭐 이 끝나고 재검보면서 제가 정리할게요. 아, 그래? 네. 아이디어 나온 것들을 몇 가지로 추인 다음에 그걸 다 그 회사한테 던져주고.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 그래 그렇게 했어. 했다.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컨셉만으로만 갈 수도 없는 거잖아. 아 그쵸. 왜냐면 화보를 좋아하는 아는 그러니까. 분들도 있고 그런 컨셉만으로 갈 수... 야 책상 치지 말아라. 누가 찾냐? 나냐? 여튼 그런 컨셉만으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나는 이제 또 뭐 편하게 가는 거 좋고 이렇게 좋은데 어쨌거나 이 편한 느낌으로다가 또 이 야외에서의 느낌도 그렇지. 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은 옷이 주는 느낌도 사실 큰 거거든. 그쵸. 그래서 나는 이제 전반적인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큰 자켓에 대한 그 그림인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어떤 식의 스타일링을 하고 싶은지도 이야기를 좀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지 같은지 좀 생각을 해보고 일단 한 씨는 난 진짜로 뭐 드론을 하든 말든 각자가 원하는 옷들로 하나씩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니까 근데 그리고 아까 너가 말한 것처럼 진짜 우리 옛날에 뭐야 그런 거 입고 그런 거 하잖아. 당신은 사랑을 위해 나 흰색 청바지도 되게 좋은 것 같아. 루즈 하든 뭐 또 지민이 같은 친구는 되게 핏한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. 뭐 약간 그런 취향 반영해서 되게 나는 딱 사실 흰색 청바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딱 젊음의 어떤 그런 거잖아 또. 그래서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. 나는 그게 모노샷으로 했을 때 흰 티가 진짜 제일 이쁜 것 같아. 그래서 그냥 단체로 그렇게 하는 나는 그 샷도 좋을 것 같은데 흰 티에 청바지를 단체로 대학생 룩 어때? 대학생 룩 우리 대학생은 한 명밖에 없어 종국이라고. 뭐 대학생 예 아니 뭐 던져봐 뭐 구체화시켜봐. 대학생 뭐 어떻게 하고 싶어? 백팩 메고 백팩 아 정말 그 내가 정말 BTS의 제이홉이 아니라 만약 인간 정호석 그 대학생 정호석이었다면 그런 느낌인가? 취준생 정호석이었다면 그런 거 뭔가 살짝 디벨롭 하면은 뭔가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가방 메고 그러면 그렇게 아 구체화시켜서 그럼 이렇게 하자. 등교 룩 뭐 이런 거죠. 강의 뭐 등교 룩 이런 거 아닐까? 약간 구체 백팩이나 이런 아이템을 갖다가 그치. 갖고 올 거면 뭐 그게 뭐 집에 돌아가는 길도 되는 거고 일 끝나고 뭐 돌아가는 그런 느낌도 되는 거고 어딜 가는 느낌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이 야외에서 찍을 법한 그런 편한 느낌으로다가 그런 것들을 주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.